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월요일은 음력 12월 1일로 바다는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면서 조류가 빨라지고 고조대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갯바위에서 고립되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조 전 밀물 시간 꼭 확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는 일요일보다 희망적입니다. 곳곳에 보통 보이면서 바다가 회복세를 보이는데요. 물결도 많이 낮아졌고 강하게 불던 바람도 잦아든 상태입니다. 오후는 오전보다 나쁨이 좀 더 늘어나겠습니다. 나쁨의 이유가 거친 해왕 탓일지, 대상 오존과의 물대압이 좋지 않아서일지 해역별로 나누어 알아보시죠. 서해안 다섯 포인트 모두 보통 들어왔습니다. 바람 초속 5m로 웃돌겠고 물결도 0.7m 이내까지 일겠습니다. 다만 우럭과 열기보다는 돔유를 노려보시는 게 손만 느끼기 좋으시겠고요. 오후는 국화도만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화도는 바람이 초속 9m까지 세기가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국화도로 출조 계획하신 분들은 오전 중에 낚시 마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역시 전 포인트 모두 출조 가능합니다. 역시나 물결 높지 않겠고 바람도 캐스팅하기 적당한 세기로 불겠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역시 오전과 해왕이 비슷합니다. 대조기에 접어들어 동료와의 물대압도 좋은데요. 다만 수온이 10도가량으로 동해 활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나쁨 들어온 아야진항은 바람이 초속 10m가 넘어 출조는 힘들겠습니다. 보통 들어온 포항은 물결이 1m까지 인다는 점 참고하시죠. 오후가 되니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겠습니다. 아야진항 초속 16m의 아주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포항 역시 초속 10m로 웃도는 강풍 불어 두 포인트는 해안가 접근도 삼가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동해안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4포인트 낚시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성산포 나쁨 들어왔지만 해왕 보시면 물결 0.4m에 바람 초속 6m로 출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돌동과의 물대와 수온이 좋지 않으니 어종만 바꾸시죠. 오후도 파고와 바람 모두 안정적입니다. 서귀포는 일요일에 이어 월요일도 초록빛을 띠겠습니다. 뱅해돔이 활동하기에 수온도 적당해 풍성한 조과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캐스팅과 함께 스트레스도 저 멀리 보내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